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 한가한 오후, 고미아 씨는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놀랬지 너! 놀랬지 놀랬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어떻게 또 탔어? 문제는 엄마의 건망증. 엄마! 내 원피스! 벌써 여러 차례 서정이 단단히 화가 났는데. 서정아, 서정아, 엄마가 옷 새로 사줄게. 어? 평소 바다를 좋아하는 서정이를 위해 엄마가 내놓은 해결책이 있었으니. 서정아, 우리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갈까? 서정이를 달래기 위한 긴급 제안이었다. 그런데 아빠 오늘 일찍 오잖아. 아 맞다, 일찍 온다 그랬지? 그럼 그렇지. 서정아, 그냥 가자. 아빠 오시기 전에만 오면 되잖아, 어? 그렇게 간신히 마음을 풀었는데. 서정아, 빨리 나와. 엄마, 선글라스 챙겼어? 선글라스? 방금 전 일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상인 고미아 씨. 서정아, 가자. 준비. 서정이는 그런 미아 씨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오후 늦게서야 갯벌로 출발한 엄마와 딸. 모녀가 향한 곳은 집에서 40분 거리인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한 갯벌. 자, 조개 시키신 분. 그 시각 갯벌 주변은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은 사람들로 한창 붐비고 있었다. 미아 씨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물은 이미 다 빠져나가 바다 전체가 갯벌처럼 보였다. 갯벌에 도착해 신이 난 서정이. 반면에 미아 씨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게다가 위험도 많아 보였다. 미아 씨는 무엇보다 서정이가 다칠 것이 걱정됐다. 서정아, 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놀자. 엄마, 그러지 말고 이 아빠. 하지만 서정이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지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편 조개구이 집을 하는 김정목 씨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맛있는 조개 나왔습니다. 조금만. 미아, 맛있겠다. 아, 예. 서울에서 이거 먹어보지 못한다니까. 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서울에서 골라요. 예. 이야, 맛있겠다. 무슨 말 할까? 평소 귀가 박다고 소문난 김 씨. 자, 여기 있습니다. 안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으면 말고요. 아, 아저씨, 맞아요. 시켰습니다. 예. 이야, 아저씨 진짜 박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들었을까? 넓은 갯벌이지만 한 걸음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할머니, 거기 조개 많아요? 아니, 여기는 별로 없어. 저 안에 들어가야지 있어. 엄마, 우리도 조개 많은 데로 가자. 아유, 서정아! 미아 씨와 서정이는 조개를 잡으려는 생각에 갯벌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엄마! 있었다. 왜? 어디 있는지 알면 데리러 오게? 나도 서정이랑 늦을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끊어. 왜? 아빠 늦게 온대? 어, 늦는데. 엄마, 여기 조개 많아. 그래? 남편 저녁상을 차릴 부담에서 벗어난 미아 씨. 우리 그래, 힘내고 놀다 가자. 딸과 함께 조개를 잡는 재미에 흠뻑 빠졌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조개를 잡는 것뿐. 예, 근데요, 맛있죠? 이거 좀 먹어요, 아빠. 아, 예, 알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엄마!
갯벌을 뒤집을 때마다 드러나는 조개는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기쁨이었다. 여기다. 미아 씨는 조개 잡는 재미에 빠져 있어 주변 상황을 돌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석양을 뒤로 한 채 하나 둘씩 갯벌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많이 잡으셨어요? 아이고 잡긴 뭘 많이 잡아. 아휴 이제 밤이네. 엄마 엄마 저 놀겠다. 뭐? 우와! 너무 멋있다. 멋진 풍경에 빠져 있을 때 나 이제 배고파. 그만 나가자. 그래? 엄마 그런데 선글라스. 선글라스? 어머, 그래 선글라스. 아, 그거 아빠가 사준 건데. 두 사람이 선글라스 찾는 데 매달리는 사이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조개구이집 김정목 씨도 문 닫을 준비를 서둘렀다. 은성아! 네? 너 어두운데 거기서 뭐해? 얼른 이리 들어와. 네?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글라스였지만 넓고도 어두운 갯벌에서 선글라스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 사이 주변은 온통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 아무도 없어. 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미아 씨. 주변엔 미아 씨와 서정이 단 둘뿐이었다. 서정아, 우리 빨리 나가자. 마음이 급해지자 발은 뻘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주변엔 희미한 불빛만 보일 뿐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갯벌을 헤맸던 서정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엄마, 저 이제 울 것 같아. 엄마, 답이야. 서정이를 업자 늘어난 무게 때문에 몸은 점점 더 뻘 속으로 빠져들었다. 엄마, 괜찮아. 서정아, 우리 어디야. 그 시각 김정목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해변에 나와 있었다. 이러다가 물이라도 들어온다면. 점점 불길한 생각과 공포가 몰려왔다. 이때 119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미아 씨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 여보세요? 아저씨 여기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조개 캐다가요. 네. 너무 깊이 들었는데. 네. 너무 갯벌이고 무서워서요. 예. 난 어떡해. 마침 비서철을 맞아 을왕리 해수욕장에 파견 나와 있던 119 대원들이 신속히 신고 장소로 출동했다. 한편 김정목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 시각 대원들은 현장으로 도착했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계세요! 다급한 외침.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닷가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바닷가 있는 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을 구하러 랜턴을 갖고 이제 들어가게 됐었죠. 여보세요? 어디예요? 거기 잠깐만 계세요. 어디예요? 이거 보여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살려주세요! 한편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던 대원들. 신대 전화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요. 어디요? 사람 살려. 어디요? 예? 한참을 들어갔을 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아저씨 여기요. 여기요.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마침내 사람이 보였다.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신고는 했어요? 했어요. 선녀마을 쪽이라고 얘기했어요. 손녀발. 아, 그 핸드폰 좀 줘봐요.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던 미아 씨. 대원들에게 위치를 잘못 알려줬던 것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시죠? 지금 여기 선녀바위 쪽에 도착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십니까? 여기 선녀바위 쪽이 아니고요. 신설동 상거리 쪽이라고요. 엄마 좋아.
아저씨, 우리 애먼저 데리고 나가주세요. 네? 예, 알겠어요. 대원들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서정이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저 자꾸 같이 나가실래요? 아니요, 먼저 나가세요. 네. 미아씨도 다리에 쥐가 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사고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 계세요? 신고하신 분? 어디 여기? 어둠 속에 보이는 희미한 물체.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맞아. 여보세요? 예, 119 대원인데요. 이 불빛 보이세요? 미아 씨에게 희망의 불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영호 씨, 예. 상이 안 좋으니까 여기 들어갈게. 장비실에 들어와. 여기서 아주머니. 구조대원조차 걷기 힘든 갯벌. 불빛 보이세요? 대원이 먼저 발견한 건 서정이를 업고 나가던 김정묵 씨. 그도 역시 지쳐 있었다. 아주머니는요? 아, 예. 저쪽 뒤쪽에요. 예. 괜찮아, 나실 수 있겠어요? 예. 예. 영곱 씨. 예. 준비 다 됐어? 예, 준비 다 됐습니다. 우리 구급장 사람 나올 대로 가볼 테니까 장비실에서 빨리 들어가 보라고. 예. 여기 있습니다. 진흙에 쌓인 고미아 씨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주머니! 형 계시네! 아주머니! 지쳐있던 미아 씨는 대원에게 딸의 안부부터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우리 서정이 저... 잠시만요. 유여선, 유여선이 구잖아. 여기. 다리 상태가 어때요? 다행히 서정이는 무사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어요. 어린아! 서정아! 괜찮아? 아주머니, 일어나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혹시 대원들 들어올 거예요. 오랜 시간 갯벌을 헤맨 고미아 씨는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때마침 구조 정비를 든 또 다른 대원이 도착했다. 네, 여기 이제 앉아서 가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옆에 손잡이 있죠? 꼭 잡으세요. 드디어 갯벌에서 몸을 빼낸 고미아 씨.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미아 씨를 태운 보호들을 끌고 해안까지 나와야 하는 대원들은 또 한 번 갯벌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서정이 드디어 감격적인 모녀 상봉이었다. 엄마, 뭐 잃어버린 거 없어? 잃어버린 거? 뭐? 서로가 무사함을 확인한 모녀에게 웃음이 돌아왔다.